자, 6-14번에 1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이 함수의 일반적인 최대치수를 구하기는 힘들 것 같고, 치환을 통해서 변형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코사인 x는 우리가 주로 x좌표를 표현하니까 라지 x로 놓고 사인 x를 라지 y라고 둬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여기서 수문 관계식을 잡을 수 있지?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언제나 1이니까 자 이렇게 또 우리는 이것을 원으로 상상할 수 있겠다. 자, 그 다음에 이거 이 함수를 모양을 보면 일단 코사인 x 빼기 4니까 그건 라지 x 빼기 4분의 라지 y라고 하자. 라지 y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y라고 쓰지 말고 이 값의 최대치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를 모르니까 k라고 잠깐 놔볼까? 자,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x-4를 이쪽으로 한번 곱해보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모양이 나오는데 y 더하기 3은 k 가로치고 x-4 자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지. 자 지금 얻어낸 식이 어떤 게 있냐면 원방 하나가 나와 있고 직선이 나와 있죠. 아하, 그러면 이 직선에서 이 k는 기울기인데 이 k가 한없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원 속에서 만나면서 바뀌어줘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요 그림을 좀 그려서 자, x축, y축을 그려서 원을 하나 넣을게요. 자,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. 자, 이렇게 됐을 때 어때? 요 직선은 몇 코마 몇을 반드시 지나죠? x가 4일 때 y가 마이너스 3을 반드시 지나가니까 4코마 마이너스 3 어딘가에 찍읍시다. 자, 이렇게 찍어놓고서 이 직선이 최대한 지나갔을 때 딱 기울기가 음수로 나오겠네요, 그죠? 자, 요렇게 지나가는 방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또 요렇게 지나가는 방법이 있겠죠? 대략 좀 그리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때 배운 게 뭐지?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자 최종식을 적어볼게요. 자 우리가 긋고 싶은 점은 0,0에서 긋고 싶고요. 자 그럼 직선망연식은 이거니까 일반형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지? 빼기 y의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은 0. 자, 이런 식이 되겠지?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해볼까요? 자, x 앞에 있는 k를 제곱하시고, 더하기 1분의 00 대입하면 사라지고,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의 절대값. 자, 어때? 이 직선이 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와 줘야지, 요 원에 만나겠지? 그래서 반지, 어때야 돼? 거리가 원의 중심에서 1보다 작은 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1 이하이다.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. 자, 얘를 넘겨서 양변 제곱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. 15y제곱 플러스 24y. 자, 플러스 8은 0 이하인데,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. 자, 근의 공식을 해주면 y 값의 범위가, k인데 y로 바꿨어요. 그냥 K를 어차피 다시 Y로 바꿔서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15분의 요거는 뭐좀 계산은 좀 해설을 보고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근의 공식 할줄 알죠? 15분의 마이너스 12 더하기 2루트 6. 자, 요런 식으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